우리 민족의 설을 맞이하여 진병령 군수와 박용훈 군인장 군 국질과 소장들 군의원들은 2024년 2월 7일 지리산 함양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설 대목장날을 맞아 설 제수 준비를 위해 장을 찾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상인들을 격려하고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병령 군수는 설 덕담에서 청룡의 해 갑진년 설날이 다가왔다며 가족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돌아보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박용훈 군의장도 덕담에서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청룡의 기운이 넘치는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가 한 달이 지났고 설을 맞아 온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값진 한 해 되시길 기원 드린다고 말했다. 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으나 생각만큼 설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며 시장보다는 마트에서 설 제수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속상하다며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였다. 우리 국민 여러분, 청룡의 해 갑진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설날로 또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도 한번 돌봐주시는 사랑스러운 국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룡이 비상하는 한 해 우리 모든 국민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청룡의 기운이 넘치는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됐고 어제 아래 아마 입춘이어서 이제 봄을 기댈 이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구정인데 우리 그 구정에 우리 온 가족과 정말 뜻있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 해도 노래 가사 말처럼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되는 값진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명절 잘 보내셔. 이해당 잘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네, 제
나도. 옛날에 따라 땡기 하나도 없어. 너 그래서 저기 우리 보고 같이 가지 마자 켰구나. 이거 군수님한테 말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도 빨리 저 얘기를 했으면 우리 군수님 몰래 우리도 너무 좀 많이 사라지고 하시는 거야. 난 마음속 생각이요. 사람이 아니면 안 맞지. 아시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아마 저게 이제 열심히 좀 넣으면 아주 아마 저기 병으로 큰 나오시기라. 아싸리도 갖고 마크에서 사지 않아. 사람이 너무 안 그래.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파는 게 하면 34,000원 34,000원 사면 만원 사고 이걸 다 오시기라. 그래서 마을마다 홍보 많이 해놨어요. 대박 나이소, 와이파이소. 예, 예. 대박 좀. 예. 강원도 고다리 6마리 만원. 고기가 3마리 만원 대하세요. 강원도 고다리가 6마리 만원. 안녕하세요. 파이소. 시금치 요거 하나고요. 간단히 요거 하나 얼마야? 3,000원. 아, 요거 한 개. 회원님. 맹절 잘 보내십시오. 설 잘 보내십시오. 많이 파시거든요. 아까 한부따리를 구우겠습니다. 소비의 특산품이 명태